오늘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똑딱핀에 뜨개 옷을 입혀서 세상에 하나뿐인 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핀은 세로가 7, 그리고 가장 넓은 쪽 면이 2cm인 똑딱핀을 기준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3호 바늘인데요. 철제핀의 뜨개질 작업을 하다 보면 바늘 기둥에 굉장한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고가의 바늘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바늘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은 바늘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똑딱핀의 경우 가운데에 핀대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핀대 때문에 뜨개질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실을 핀대에 묶어주는 작업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의 실을 잘라내 주세요. 핀대에 묶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면 됩니다. 핀대를 뒤로 돌려서 뒷면이 앞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실을 단단히 묶어 주세요. 한번 묶어주시고 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끝을 적당히 잘라주세요. 실을 묶은 다음 핀 앞면이 오도록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방금 묶어놓은 고리 안으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새로운 실을 잡아 빼내서 고리 안으로 통과시킨 다음 기둥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사슬코 3코를 먼저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늘이 걸려있는 고리 안으로 한번 통과, 다시 감아서 두번 통과, 그리고 다시 감아서 세 번째 사슬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길긴뜨기 6코를 떠주셔야 돼요.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에 핀에 걸려있는 실 안으로 바늘을 빼내주세요. 그러면 바늘 기둥에 세 가닥의 실이 걸려 있게 될 거예요. 이 실을 다시 한번 감아서 앞에 걸려 있는 두 코만 빼내 주시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나머지 두 코를 빼내 주시면 한길긴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를 더 떠주실 거예요. 고리 안으로 바늘을 빼내 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앞에 걸린 두줄 먼저 빼내고 나머지 두 줄을 한꺼번에 빼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4코 더 떠줄게요. 사슬코 3개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었고, 한길긴뜨기 6코를 뜨게 되면 이렇게 핀 윗부분을 감싸는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핀대 테두리를 따라서 짧은뜨기로 감싸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핀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작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핀대를 벌린 상태에서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핀과 핀대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핀대를 그러면 이렇게 뒤로 살짝 젖혀 놓은 상태에서 간격을 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로 감싸 주셔야 되는데 핀대 뒤쪽으로 바늘을 이동한 다음 실을 잡아서 앞으로 빼내 주세요. 그러면 바늘이 두 가닥의 실이 걸려있게 될 거예요. 실을 감은 상태에서 두 줄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면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 짧은뜨기를 계속 떠주시면 되세요. 핀대 뒤쪽으로 바늘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내고 다시 실을 감아서 두 줄을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뜨기를 쭉 돌아가면서 똑같이 떠주시면 되세요. 정확히 몇 코를 떠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사람의 손땀마다 다 다르고요. 사용하시는 실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뜨시면서 이게 핀대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실을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촘촘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따라서 짧은뜨기를 하다 보면 끝쪽, 폭이 좁은 끝쪽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 뜨는 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두 모서리를 연결하는 이렇게 동그란 연결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평평하게 뜨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사례대로 짧은뜨기를 떠서 앞부분이 가려지는 정도까지만 떠주시면 되세요. 뒤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까지 감싸려다 보면 계속 겹쳐지면서 두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시면 핀대 색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감춰지는 정도로만 떠주시면 되세요. 뒤쪽을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감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핀을 꽂으면 앞면만 보이기 때문에요. 앞면에 검은 핀대 색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덮는다 그런 기분으로 떠주시면 되세요. 마지막까지 뜨신다면은 처음에 떴던 기둥코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낸 다음에 뒤에 걸려 있는 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돗바늘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적당량 실을 남겨놓고 잘라내 주세요. 끝에 돗바늘을 깬 다음에 옆에 코로 바늘을 넣어서 실이 안쪽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코 사이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실끝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꼬리는 가위로 잘라 정리해 주시고요. 처음에 끼운 실꼬리도 마찬가지로 코 사이사이로 이동시켜서 남은 실끝을 잘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핀 뒷면을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짧은뜨기로 커버가 완성되었지만 처음에 실을 묶어 시작했던 부분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뒷부분도 마무리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실을 묶어 고리를 만들었던 뒷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처럼 실을 다시 끼워줍니다. 사슬코 세 코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한 길긴뜨기 여섯 코를 떴잖아요.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고리 안에 바늘을 통과시킨 다음 실을 잡아 빼내고 앞에 두 코, 나머지 두 코. 이렇게 빼내주시면 되세요. 이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더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과 동일하게 뒷부분에도 커버가 완성이 되어요. 뒤로 새로 끼운 실꼬리도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신 다음에 실꼬리를 잘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뒷부분과 앞부분을 고정시키면서 테두리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핀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세요. 우리가 앞면을 시작할 때 사슬코 3개를 떠서 기둥코를 올렸습니다. 그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뒤에 걸려있는 실에 바늘을 낀 다음에 뒤에 있는 실을 앞쪽으로 당겨서 앞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테두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 하나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 사슬코가 떠져 있는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때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한꺼번에 통과시켜서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실을 잡아당긴 다음 두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주시고요. 다시 사슬코 3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첫 코에 짧은뜨기랑 기둥코를 함께 떴잖아요. 이첫 번째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다시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한 코가 떠져 있는 코가 있어요. 그옆코한 코를 그대로 건너뛰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가 떠져 있는 코에 바늘을 넣습니다. 이때 뒷면도 같이 통과시켜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를 뜹니다.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마찬가지로 사슬 3개. 그리고 짧은뜨기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패턴을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한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뒷면도 함께 한코 건너뛴 다음 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짧은뜨기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 다시 해볼게요. 옆에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 주시는데, 이제는 짧은뜨기로만 떴기 때문에 뒤를 통과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짧은뜨기가 떠져 있는 코에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다시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 한코 건너뛴 옆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셋, 짧은뜨기 하나. 이 패턴을 마지막 끝코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전단에 짧은뜨기를 너무 촘촘하게 뜨셔서 한 코를 건너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 겹쳐지면서 예쁘지 않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양 옆부분, 동그랗게 된양 옆부분은 그대로 한 코씩 건너뛰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위아래 부분은 한 코가 아니라 두코 정도로 간각을 벌리면서 떠주셔도 됩니다. 원하는 스타일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는 처음에 떴던 사슬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남은 실끝은 저희가 실꼬리 정리했던 것처럼 돗바늘을 이용해서 코 사이사이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에 갖고 계신 재료를 활용해 예쁘게 꾸며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니 단추를 바느질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뚝딱비니 완성이 됩니다.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부담 없이 선물하기도 좋은 머리핀이니까요. 예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예쁜 작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뜨개 시간 보내세요.